급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 음식팀의방, 주방문, 온주법 등 네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주찬, 저자미상 1800년대 초엽이고요. 시급주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맛은 삼해주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일 후에 쓰는데 청주 3병이 나온다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번부터 3번까지 되어 있고요. 청주 3병이 나오며 맛은 삼해주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음식 디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 시급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3일 후에 3병 정도의 청주를 얻을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찹닭주를 찬물에 깨끗이 걸러 항아리 넣는다. 2. 찹쌀 5대로 밥을 모르겠지어 식힌다. 3. 밀가루 5톱과 누룩 5톱을 섞어 넣는다. 3일 후에 3병 정도의 청주를 얻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 급시주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3단계고요. 누룩 1대 5홉을 정화수 1분의 1 동의에 불어 하룻밤 재우고요. 백미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가루 내어 쪄서 더운 김이 약간 식거든 1에 섞어서 빚고요. 3일 후에 사용합니다. 온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급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냉수 3사발에 누룩 5톱을 넣어 이튿날 백미 한 마리를 가루 내어 누룩 물 6대에 섞고 이후에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냉수 3사발에 누룩 5홉을 넣는다. 2. 이튿날 백미 한 마리를 가루 내어 누룩 물 6대에 섞는다. 2일 후에